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시의 구름을 더 센서 수지입니다. 2022년 6월 27일 우크라이나 전황정리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는 점령지역을 경제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조치를 계속 취했습니다. 은행을 설치하여 루블화가 점령지역에 계속 유통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에게 1만 루블, 약 24만원 정도를 제공하면서 소비 촉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추가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루블화로 지급하라고 요구 중입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폴타바주 크레멘추구 주거지역 안에 있는 쇼핑몰에 러시아군이 공습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쇼핑몰 안에는 1,000여 명 정도의 민간인이 있었는데요. 이로 인하여 수백명의 민간인 사상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기반시설과 민간 목표물에 대해 광범위한 폭격과 공습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에서의 작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화력 우위를 전략으로 채택하고 무차별적 폭격을 하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하르키우에서 러시아군은 제한적인 공격을 진행했지만 성공적이진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의 공격을 격퇴했다고 합니다.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을 지연시키기 위해 산발적으로 역공을 가하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러시아군은 하르키우에서 작전을 전개할 힘이 없습니다. 인력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현재 러시아군은 현재 위치에서 방어만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6월 27일에 슬로반스크 북쪽에서 성공적이지 못한 공세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의 공격을 막는 데 성공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군의 초점이 이지음 전선보다는 리시찬스크에 맞추어져 있어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6월 27일에 리시찬스크 남서쪽으로 약간의 진격을 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병참선이 모두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다만 T-130이 고속도로는 전부 다 장악하진 못했습니다. T-130이 고속도로가 함락이 되면 리치찬스크는 완전히 고립되어 마리우폴과 같은 상황이 됩니다. 리치찬스크는 세베로도네츠크보다도 작은 도시입니다. 9만 명 규모의 소도시입니다. 러시아군은 리치찬스크의 석유 정제소를 지속적으로 공격하고 있으며 리치찬스크 젤라틴 공장에도 폭격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루안스크 주지사인 세르이 하이다이는 리치찬스크 주민들에게 도시에서 대피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바흐무트에서 러시아의 진격을 계속해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참모부는 러시아군이 T-130이 고속도로를 따라 공격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군은 빌로우리브카에 있는 우크라이나군 진지를 계속 포격했으며 T-130이 고속도로에 있는 마을을 함락시켜 병참선을 단절시키려는 계획인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군은 슬로반스크까지 가는 240 고속도로에서 거점을 확보하기 위해 시도 중이라고 합니다. 추가로 우크라이나군은 이 지역에서 하이마르스를 활용하여 러시아 탄약고와 러시아군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남부전선입니다. 헤르손, 미콜라이우 경계를 따라 우크라이나군은 반격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주말 동안 우크라이나군은 마을 여러 개를 탈환하는데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1차 방어선이 우크라이나군에 의해 돌파되었는데 러시아군은 2-3차 방어선을 계속해서 준비하고 강화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러시아군은 포톰톤카인을 재함락시키기 위해 공격을 시도했으나 격퇴되었습니다. 헤르손 지역에서는 우크라이나군이 근소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전체 전황으로 봤을 때는 러시아가 우위입니다. 오늘도 발빠른 우크라이나 소식 전달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